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추모식 그 박정희 대통령님 묘지 앞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가 저 꽃다발이 아마도 여기 보이시는 꽃다발이 아마도 참전용사 분 순국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꽃다발 같아 보입니다. 예, 향도 피우시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 동상. 이 군인 나라 지킨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군인 동상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군인 동상이 보이는군요.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어록 같은 거 같아 보이네요.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말 같아 보이네요. 말씀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기념하시고 있네요. 젊은 애들을 많이 깨어나야 돼요. 이런 분들을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되게 까부시잖아. 그럼 문재인이가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예요. 그런 정신병자가 지금 국회 맞는 청와대에 있어.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끌어내려야 돼요. 맞는 말씀. 혹시 인터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대통령 같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상황이요? 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라 상황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사실 나라에서 너무 박정희 대통령님을 네. 나쁘게 몰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너무 나쁜 방면으로 몰아가고 그런 너무 부분들을 공은 생각을 안 하고 그쵸. 과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완전 독재자로만 몰아간 면은 좀 박정희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다. 그렇죠. 저도 항상 너무 죄송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께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을 친일파로 몰아가고 독재자로 또 미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교조의 좀 계속되는 선동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걸 그거 공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로 가면 돼요.